10주년 기념을 비단 멀리하냐? 안 돼!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뭐 지금 코로나19로 판매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수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곤충 표본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박스가 하나 왔군요.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솜입니다. 충격 완화 솜. 치우면, 자, 맨 처음에 뭔가요? 자, 이게 뭡니까?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 네, 열어볼게요. 예. 뭐, 똑같은 건가, 전부 다? 아, 그러네. 네.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것도 역시. 뭐가 들었나? 열어서, 이쪽에다가 한번, 이쪽에 한번, 꺼내서 보여주세요. 쫙 한번 쏟아보세요, 한번 살살. 아하, 매미로군요, 매미. 매미인데, 크기가 좀 다르고, 뭐라고 써있냐면, 아하, 페루의 팅고 마리아에서 작년 6월에 채집된 쿠에사다 기가스? 아, 기가스란 말이 붙은 거니까 큰 무슨 뭐, 말미미 같은 건가 본데, 그렇군요. 바로 페루, 팅고 마리아의 매미가, 자, 한 통 들어왔습니다. 70마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꺼내주십시오. 그건 또 뭐야? 아하, 무슨 잠자리인데, 아, 펠랭섬산 잠자리인데, 거무스름한 잠자리로군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잠자리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요, 아하, 바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입니다. 우리나라 비단벌레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타이완산 풀기리시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코리아노스, 생긴 거는 거의 99.9%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똑같은 풀기리시마가 18마리 들어왔습니다. 이럴까요? 자, 다음은 뭐죠? 아, 몰랭캄피 암컷입니다. 오케이. 수컷은 어디 가서 그러면? 찾아볼까요? 자, 예, 옆으로 키워주시고요. 응? 느닷없이 웬 기라파 한 마리만 꺼내보십시오. 보르드보르네요. 아, 보르드보르. 자, 그러면 바로 이놈은, 아하, 바로 알팍산. 기라파 보르드보르. 와, 크다. 90불었습니다. 아, 계속 기라파인데 전부 다 보르드보르산인가? 이거는 역시 90플러스. 똑같군요. 그 옆에 거 요것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습니다. 70에서 75고 요거는 80플러스. 하하, 전부 다 요거는 70,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뭐죠? 아하, 무슨 바구미 같은데? 예. 아하, 생긴 게 이렇게 뭐, 아하, 항상, 아하, 무늬가 좀 있긴 있군요. 그러니까 사진과 실물은 약간 이렇게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페루 이퀴토스의 바구미도 한 10마리 한번 구입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아하, 바로 수컷이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군요. 몰랭캄피 50플러스가 10마리 입고 되었습니다. 아, 멋있다. 다음은, 응? 뭐지? 아,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야? 아, 무슨, 아, 풀기두스, 캔톤 풀기두스라고 하는, 팅거 마리아 산의 소똥구리로군요. 땡글땡글 하니 귀엽게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잉? 뭐지? 열어볼까요? 예, 하나 열어봐 주세요. 아, 쿠르기입니다. 쿠르기. 이게 장수 풍뎅이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풍뎅이인 바로 꽃무지인 바로 쿠르기가, 아하, 대형이 5마리가 있고 되었습니다. 아, 멋있다. 특이하게 생겼네. 이봐, 이야, 이건 뭐지? 생긴 게 대박이다. 자, 중간에 완충제가 있는 거 보니까 그 밑에 약간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나비입니다. 나비. 아, 아주 다양한 나비들이 위에다 하나씩 올려주세요. 그냥
자, 아하. 하나씩 올려주세요. 계속. 이건 시프리스로군요. 이것은 쌍가리스도 들어왔고요.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이것은 이터메네오스 부엉이나비. 부엉이나비 같은 겁니다. 이 녀석은 아하. 아, 이게 내가 궁금해서 산 겁니다. 우리나라 맨누랑 나비처럼 생겨서 한번 사본 그런 나비입니다. 아가씨 C클래스? 오호, 오케이. 쌍가리스, 아, 요런 거. 베리안데루. 아주 다양한 네카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없는 여러 가지 곤충들을 요번에 좀 없는 것들을 다 채웠습니다. 아하. 우리 카온, 오케이, 야기실라우스, 이시도로스, 아주 다양한 나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만 한 마리 좀 열어봐 주세요. 예, 이거 놔두시고요. 요거만 한 마리. 예, 열어봐 주세요. 자, 그 외로도 이렇게 아주 다양한 나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빨리 열어봐 주세요. 안에를 열어봐 주세요. 한번 실체를 보기 위해서 한번. 왜냐하면 저 나비가 조금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많이 샀습니다. 자, 생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번에 나비 참 많이 샀다. 굿.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우선 우리나라 맨누랑 나비 느낌이 나서 많이 샀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동영상은 불황 와중에도 곤충 표본은 계속 수집됩니다. 자, 곤충 표본이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